안녕하세요. 반지하 제 방에 크레파스로 에어컨을 그리려다 작은 방이 너무 추울 것 같아 선풍기로 바꿔 그린 고시생 노량진 박입니다. 고시생이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하는 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린 형법과 사랑을 하고 민법과 연애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겐 기다려달란 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차마 기다려달란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냈어? 수진아, 너 그거 기억나니? 처음 사귀던 날 기억하는구나. 12월 15일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요. 그나저나 걱정이에요. 창시경이 옥상으로 빨래 거들어 간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진박아, 진박아. 누가 옥상 문을 잠가놨어? 아, 잠깐. 인사시켜줄게, 닐슨. 에? 인사해, 진박이야. 닐슨, 어서 인사해. 뭐 하는 거야, 형? 이게 어? 뭐예요, 형? 닐슨! 닐슨! 왜 이러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불량배한테 이거. 어떤 여자가 지금 당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 자식들이. 형 참아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야, 우리 법 공부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불의를 참으면 사람들은 누굴 믿고 살겠니? 나 갔다 온다. 이씨, 죽었어. 창시경은 여자를 괴롭히는 불량배들에게 그 손을 당장 놓으라고 호통을 쳤고 나지막히 눈 까르라는 말이 되돌아왔어요. 창시경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말하자 불량배들은 오늘 이후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만들어주겠다며 창시경의 귓방망이를 가격하기 시작했어요. 창시경은 자연스럽게 형들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은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진박아, 진박아. 어, 형. 야, 내가 여자를 구해왔어. 형이 구해온 거예요? 어. 우와. 나 이제 민법이랑 연애 안 해도 돼. 나 이제 진짜 연애할 거다. 아, 형, 일단 앉아. 예, 일단 앉아. 야,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말이야.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예. 야, 이거 봐라. 이 분위기 있는 거 봐. 이 생머리. 예. 야.
야, 도로 갖다 놓기 빨리 엎혀. 예. 생명의 은인, 이제 난 당신 거야.